주로 차에서 했던 행동이야. 정답. 차에서 자고 있는데 그냥 무슨 소리만 나면 네! 하고 일어났어. 아, 아쉽다. 땡. 차에서 대기하고 네! 있다. 하기 직전의 행동이거든? 정답! 정답. 환청이 들려. 아무도 안 불렀는데. 아, 맞아. 그런 것들이 항상 들렸거든, 신인 때는. 그래서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고. 근데 아는 형님 보니까 수근이가 장훈이한테 장난칠 때 약간 이런 자세로 있는 것 같던데. 아, 정답! 수근이 항상 피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 아니, 이 자세를 아주 똑같이 정답. 맞춰야 돼. 차를 다 안 닫고 발을 한쪽을 걸치고 있어, 밖에. 나갈 줄. 나갈 줄. 문 열고, 문 열고. 발이 아니야, 발이 아니고. 그럼 몸을 창문 보통... 밖으로 반 꺼내놓고 있나? 바로 나가, 자, 바로 부르면 이렇게 굴러서 나가나 봐.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운동 자세도 있어. 운동 자세? 자. 등을 대지 않고 등을 항상 대고. 엉덩이도 대고, 엉덩이도 떼고. 자, 자, 반반을 외쳐줘야지. 정답! 정답! 엉덩이를 떼고 어떻게 앉아있어? 오, 오랜만에 이 수근 타임. 왜냐면 연기자들을 그 저 버스에서 항상 대기를 하고 있거든. 아, 이걸 하고 있었다고? 그래. 이 자세랑 똑같이 맞춘 사람 정답으로 할게. 아니야, 이건 너무 힘들어. 수근아. 정답. 아, 어? 정답. 아, 중심을 항상 이렇게 하고 저런 식으로 앉아있었어. 진짜? 와, 튀어나가 준비하고 있는 거 그렇지. 아니야, 그렇지. 이럴 거면 그냥 밖에 서 있지, 왜 굳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이게? 아니, 저거. 아,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운동? 운동 위험한 거야, 아닌 거야? 그럼 이해가 돼. 사실은 거의 이 자세로, 이 자세로 앉아있었어. 이게 이제. 여기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러고 앉아있었지, 거의.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앞으로 이렇게 하고 계속 창밖에만 이렇게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 그러면 튀어나가려고? 왜냐면 사실은 요즘에는 좀 무서운 감독님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아, 옛날에 우리 많았지. 때는 진짜 뭐 또 워낙에 연기도 못했을 때고 그러고 이상하게 나만 연기하려고 그러면 해가 져. 어머. 그럼 또 야, 너 이 수많은 스태프들이 해지는데 너만 보고 있는데 그걸 못하고 막 하면 아~ 웃잖아? 같이 웃으면 딱 웃어야 되는데 경련이 막 떨리고 그때는 정말 쉬지를 못하겠더라고. 근데 내가 가장 먼저 뛰어나가려고 계속 이러고서 계속 앉아있다가 바깥만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뭔가 저기서 손짓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날려가고 이랬던 적이 100m 잘 뛰겠다. 아니 하체가 굉장히 튼튼해졌겠어 그때. 그때 좀 많이 튼튼했다가 요즘에 그냥 편안하게 계속 앉아있어가지고.